부장님 오셨습니까? 어, 그럼. 아, 우리 최연소 부장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여기. 아, 헤이, 왜 그래 또? 아, 짠 한번 할까? 네, 네. 아, 아, 그래, 좋았어. 그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임대리는 나만 믿고 가면 돼.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저기 근데. 네. 임대리 그 이번 주 주말에 뭐 해? 주말에요? 어. 왜, 왜요? 토요일날 나랑 등산이나 하러 갈까? 어제 TV에서 지리산이 나왔는데. 네. 너무 좋은 거야. 등산 한번 가게. 죄송한데. 어. 제가 토요일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등산은 못 갈 것 같은데. 아, 토요일날 약속 있어? 예예. 예, 괜찮아 괜찮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럼. 네네. 일요일날 가면 되잖아. 등산은 예? 원래 일요일이지. 예? 일요일날 등산하고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 먹고 집에 가서 푹 자고 다음날 출근하면 되잖아. 그 근데 부장님 진짜 죄송한데. 어. 제가 금요일날 퇴근하고 여자친구랑 2박 3일로 여행을 가기로 해가지고 그 아 그것도 아 금요일날 가서. 네네. 그럼 일요일날 밤이나 오겠네. 아니 네 그래가지고 제가 못 갈 것 같은데. 아니 진작 얘기를 하지. 괜히 지금 또 저거 봐 이거 알지? 네.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닌 거 알지? 감사합니다. 그 뭐 등산 그 거지가 저 혼자 갔다 오지 뭐 씨. 외롭고 쓸쓸한. 에이씨. 부장님 등산 혼자 가세요? 외롭고 쓸쓸하게?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예? 나 지금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 혼자 등산 가는 거.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람 마음을 읽어? 생각을 막 읽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임대리 욕하는 거 들려? 아니 그건 안 들리는데 말씀을 안 하셔도. 오 신기해. 아유 어떡하지? 아니 아니야 근데 신경 쓰지 마. 진짜 신경 쓰지 마. 나 원래 혼자 등산 자주 가. 알잖아. 나 사진 혼자 등산 가서 찍은 거 많이 봤잖아. 많이... 괜찮아? 나 등산 혼자 가는 거 좋아해. 나... 가서 편안하게 갔다 와. 편안하게 갔다 와. 어 갔다 와 갔다 와.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근데 임대리. 예. 내가 예. 그 지리산을 간다 그랬잖아. 예, 지리산 아까 제가 가셨어. 이제 12월이고. 네, 네. 그러니까 산이 좀 얼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예, 그렇죠. 근데 내가 혼자 등산을 가다가 예. 얼어 있는 부분을 내가 미처 발견 못 하고 발을 헛디뎌서 산으로 굴러 떨어져. 예? 5m도 아니고 10m도 아니고 한 50m를 밑으로 굴러. 부자 갑자기 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 만약에. 예, 예, 예. 근데 예, 예. 주위에는 또 아무도 없네. 아, 또 아무도 없어요? 어, 예. 임대리도 없어. 저 왜냐면 네. 임대리가 나랑 같이 안 갔잖아. 아우, 지리산을 아우.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거야. 네. 그 막 그 너무 추워. 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든 일어나려 하는데 어디 산이라고? 지리산이요. 저쪽에서 반달곰이. 반달곰이 막 다가와. 부장님한테요? 나한테. 아니 왜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만약에 아, 만약에 어 나 아, 반달곰이 다가와. 예. 근데 나는 지금 발목을 삐었네. 예. 그럼 도망을 가려고 하면 못 도망가잖아. 그쵸, 예. 아, 죽은 척을 하면 되나? 아니, 곰은 죽은 척 하면 그냥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 아니, 저 편하게 갔다 오라면서 자꾸 불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아유. 근데 내가 죽은 척을 했는데? 예, 예. 날씨가 추워서 진짜 얼어 죽으면 어떡하지? 누가요? 내가. 부장님이 얼어 죽는다고요? 만약에. 만약에? 어, 그럼. 만약에요? 만약에. 아니, 뭐 태연도 아니고 자꾸 만약에, 아우. 태연 만약에? 네, 예. 그치, 맞네. 뭐가요? 만약에 에? 내가 간다면 어디로 가요? 저기 위로 하늘나라로요? 그렇지 그 노래 가사가 그 내가 간다면 그런 가사였어요? 그렇지 와 그 어. 그래도 임대리 네 내 장례식장에 올 거지? 아니 부장님 왜 갑자기 아 살 한 번 안 갔다고 장례식장까지 얘기를 아 바빠가지고 또 여자친구는 여행 가더라고 그지 못 오나? 그럼 내가 내 와이프한테 6월을 미리 해놓을게 장례식장은 월요일 날 해달라고 예? 아니다. 어차피 뭐 등산도 혼자 가는데 하늘나라도 혼자 가지 뭐. 아우 부장님 아우. 괜찮아. 아우 제가. 괜찮아. 여행 갔다 와. 예. 가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나 영정 사진 찍을 때 너 인스타 사진 찍어. 잠시만. 어 그래. 어 여보세요? 어 자기야. 자기 우리 여행 있잖아. 그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자기랑 여행을 가잖아? 그 우리 부장님이 지리산에서 얼어 뒤져. 얼어 뒤져. 어. 얼어 뒤지신데 어 그래서 하늘날 어 뒤지신 아니 아 얼어 죽어 어 얼어 죽는데 어 그냥 뒤지게 놔두라고 어, 아니 옆에 계셔 옆에 어 자기야 진짜 미안한데 우리 그 여행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 어 고마워 어 사랑해 아이 부장님 토요일 날 등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러지 마. 나 이러면은 나 편하게 등산 못 가. 아니 제가 부장님 가는데 내가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가야죠 부장님. 아 나 임대리. 네. 앞으로 나만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여행 언제 간다고? 다음 주에 갑니다. 아 다음 주에? 네네. 어. 야 이거 다음 주는 또 막내 돌잔치인데. 예?
막내 돌잔치가 다음 주라고. 아니 왜 그래? 뭐가요? 나는 말을 안 했는데 내 생각을 어떻게 자꾸 읽는 거야? 부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막내 돌잔치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저기 여자친구랑 여행 간다며? 네, 다음 주 돼. 아니 둘째잖아. 네? 첫째 돌잔치 왔으면은 내가 저기인데 둘째는 괜찮아. 어차피 첫째 돌잔치 때 왔잖아. 네, 안 갔는데요. 안 왔어? 예. 임대리가 안 왔다고? 예. 어떻게 내 첫째 돌잔치를 안 올 수가 있지? 그때는 회사 입사하기 전이라. 이거 너무한데 임대리?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는 부장님을 어떻게 첫째 돌잔치를 안 와? 아니 그때 부장님을 몰랐어요 저희. 제가. 그거 알아서 왔어야지. 예? 알아서 왔어야지. 부장님을 모르는데요? 와 너무하네 임대리. 제가 아니 이래놓고 그... 뭘 나한테 뭘 자꾸 부장님 이러고 있어. 잠깐만 그러면은 네. 봐봐. 네 아유 누구? 둘째. 아 둘째? 어 어때 어때? 어? 아 예예 예, 둘째. 얘기해. 뭘요? 축하한다. 사진에다가요? 어 못 온다며. 어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 아니, 영상통화도 아니고 사진인데요? 아니 뭐 직접 와가지고 얘기를 못하니까. 축하해. 사진에다가 이러기는 또 처음인데 이제 영상통화라도 시켜주시면. 아니야. 어때 어때? 어우 근데 부장님 닮아가지고 어우 산에 닿고 남자답고 막 우락부락하고 좀 마동성 느낌 있네요. 어 우락부락하고 마동성 느낌 있지? 어우 남자답네. 딸이야. 네? 어 딸인데 남자답고 우락부락하고 마동성? 마요미? 딸이에요? 어 귀요미인데 마요미로 바꿔버리네? 누굴 닮았다고? 나 닮았다고? 아 이게 딸이에요? 이게 딸이에요? 이게 딸이에요?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게 딸이에요? 아니 딸 아우 그, 나 닮았다고? 예. 어 그래? 아, 잠깐만. 네. 아 미치겠다. 어 여보 그거 우리 저희 둘째 있지? 둘째 성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성별을 왜 바꿔요? 장군감이래. 아니 우락부락하대. 마동석 닮았대. 딸인데. 아 그리고 저기 뭐야 평소에 자기는 내가 어때 외모가? 나 잘생겼어? 뭐라고? 지나가는 차가 밟은 똥같이 생겼다고? 누가 아유 제 아우 내 무릎 꿇어야 되나 이게. 근데 부장님 제발 부장님 둘째가 날 닮았대 자기야. 아니 부장님 그 잘 아 어떤 새끼가 그딴 얘기하냐고? 아니 그거 있어. 여자친구랑 여행 가가지고 우리 막내 돌잔치 안 오고 첫째 돌잔치도 안 오네 있어. 아니 첫째는 몰라가지고 그땐 알았어. 어 자기야 나한테 우리 아우 다음 주에도 그 여행을 그 못 갈 것 같아. 토요일날 못 갈 것 같아. 아 진짜 미안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부장님 자녀가 딸인데 내가 부장님 닮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모님께서 많이 열받으셨어. 어 그래 돌잔치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부장님 봤잖아. 우리 부장님 어떻게 생겼어? 지나가는 차가 밟은 똥같이 생겼잖아. 뭐라고? 아니? 어? 뭐가요? 어, 잘못 들었나? 그래 그때 우리 부장님 그 봤을 때 부장님 족같이 생겼다 그랬잖아. 아니, 어? 예. 뭐라고? 아니. 예. 그래가지고 내가 돌잔치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돌잔치 같이 갔다가 바로 1박 2일로 가자, 예. 고마워. 잠깐만. 근데 1박 2일? 예.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저녁에 오겠네? 예. 일요일은 우리 아버지 팔순인데. 예? 근데 괜찮아. 아버지 팔순인데 이거는 임대리가 양보 많이 했잖아. 이거 갔다 와야지. 잠깐만. 괜찮아. 다음 주 토요일은? 둘째 돌잔치. 근데 일요일은 아버지 팔순인데. 아버지 팔순. 안 와도 돼. 어차피 아버지 오늘 내일 하시거든. 예? 내가 이제 마지막 생일이야. 뭐가요? 팔순 잔치가.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마지막 생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오고 여행.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와가지고. 또 장례식으로 연결돼. 장례식 때 와서 영정 사진에다가 얘기해. 팔순 축하드린다고. 뭘요? 우리 아버지 영정 사진에 팔순 축하드립니다 해. 그 여행은 갔다 와. 됐어. 아 여보세요? 어 자기야. 아 진짜 미안한데 아 우리 일요일 날도 여행을 못 갈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과장님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팔순. 어 팔순 꼭 가야 되잖아. 그 못 갈 것 같아. 어 뭐 헤어지자고? 자기야. 아 뭐 헤어지자고 그럼 내가 그 여행 안 가는 대신 그 샤넬백 살게. 샤넬백. 어 사랑한다고? 방금 전엔 헤어지자 그랬더니 샤넬백에 사랑한다고? 끊어 저 여행 뭐? 안 가기로 했습니다. 팔순잔치 가겠습니다. 아 왜 그래? 잠깐만 네. 여자친구 샤넬백 사준다고 이거 사랑한대? 예. 여보세요 자기야. 그 우리 회사에 그 입사한지 6개월 된 임대리 알지? 임대리가 자기 샤넬백 사준대. 갑자기요? 300만 원짜리. 제가요? 임대리 알잖아 안경 끼고. 제가요?
이번에 등산도 가고 그 회색 코트 입고 있잖아. 그 임대리. 제가 언제 사주신 거예요? 명품 조여가지고 버버리 신발 신고 막 그 임대리. 아니 제가. 까만 옷 입고 와가지고 임대리 있어. 알잖아. 그 임대리가 자기 3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살았다네. 아우. 아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고. 아 샤넬백 가지고 오면 맛있는 거 한번 해주겠다고. 알았어. 왜 그래? 샤넬백. 어. 시발 새끼 때릴까 진짜. 뭐라고? 예? 시발 새끼 때릴까? 저 생각만 했는데? 뭐라고? 저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그걸 제 머릿속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말했잖아. 그 읽으셨어요? 나한테 말을 했잖아. 저 같은 새끼. 어? 왜? 뭐 어떤 새끼? 저 생각만 했는데 지금?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 나한테. 아니 미친 새끼. 생각만 했는데? 지금 계속 말을 하나? 아니 생각만 했는데? 임대리. 이걸 어떻게 알아듣지? 임대리? 어? 아니 생긴 건 우럭같이 생겨. 생각만 했는데? 잠깐만 임대리. 생각만 했는데? 임대리 뭐 우럭이 뭐라고? 임대리.